이제 어느덧 3월도 시작됐습니다만 요즘 낮이면 너무 포근해서 벌써 봄이 성큼 다가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주 소개할 전시를 보면서 봄을 느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문학의 소식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지난해부터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화와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박정현 작가가 그첫 번째 전시를 엽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Comfortable, Uncomfortable을 통해 사람들이 풍요로움보다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즐기기를 제안하는데요. 제 작업에 울퉁불퉁한 바닥에 올라가면은 누구나 조금 더 어눌하고 좀 바보스럽지만 그것이 좀 불편해서 오는 소통. 네, 자연과의 소통도 있고 사물과의 소통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불편, 인간이 조금 욕심을 버리고 불편함을 즐길 줄 알면은 당연히 네, 진화나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자연과 사물과의 소통도 쉽게 될수 있고 그런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도자기를 대표하는 백자, 그 순백의 빛깔은 깨달음과 진리의 색을 띠며 우리 선비들의 정신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8조 갤러리가 마련한 2년식 차그릇전은 조선 백자의 빛깔과 멋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선보입니다. 도예가 2년식은 전통 기법을 최대한 응용하면서 현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크기를 줄이고 문양을 더했는데요. 고전적인 예스러움과 세련된 현대미의 조화, 2년식 차그릇전에서 만나보시죠.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